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문 수업 자료 8, 단문 익히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를 꼬박꼬박 보면서 잘 챙겨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28쪽에 있는 본문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 모지력, 은, 불능, 사통, 이라. 시, 이, 로, 읍, 하나, 이다. 금 자는 이제 금, 지금 금. 모지력, 모는 어머니 모 자지요. 어머니의, 여기 지 자는 뭐뭐의 자로 해석됩니다. 어머니의 힘이. 또는 힘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력이라는 말씀을 쓰지요. 기운과 힘, 그래서 기력. 지금 어머님의 기력은 불능사통이라. 사자는 누구누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다라고 하는 사동이죠. 통자는 아플 통자니까 사통이라고 해석하면 아프게 하다. 여기 능자는 영어의 can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불능사통이라. 아프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라라고 하는 톤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지금 어머님의 기력은 아프게 할 수 없는지라. 없기 때문에 시이로 시이 시자는 이시자고 이자는 까닭 이자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죠. 합해서 시이로라는 뜻은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읍합니다. 읍자는 울읍자인데 울읍자는 소리를 내지 않고 흐느껴 우는 것을 읍이라고 하고요. 큰 소리를 내서 엉엉 우는 것은 울곡자를 써서 곡이라고 하죠. 우리 잘 아시는 단어가 있죠? 통곡이란 말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줄 다 해석 가능하시겠지요? 금, 모지력은 불능사통이라 시이로 읍합니다. 지금 어머님의 기력은 아프게 할 수가 없는지라.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34쪽에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중, 유, 주, 한대 토, 주, 촉, 주, 하여 절, 경, 이, 사라 인, 석, 기, 뇌, 이, 수, 주, 하여 기, 부, 득, 토라. 새로운 단어를 볼까요? 저는 밭전. 여기 중자는 가운데 중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때는 속중자로 해석을 해보시면 밭속에. 유추. 주는 그루주자죠. 나무를 세는 단위를 그루라고 하죠. 그런데 유주하면 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봅니다. 전중 유주한데 해석을 하시면 밭 속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토주촉주하여 토는 토끼토자고요. 주는 달릴주자지요. 여러분 경주한다라는 말 있죠. 달릴주. 촉은 부딪힐 촉자로 쓰여서 우리 접촉한다. 이럴 때 쓰는 촉자예요. 그러면 촉주라는 것은 나무에 부딪혀서 이렇게 되죠. 주촉주라고 하면은 달려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주어가 있죠. 토끼, 토. 토끼가 달려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절경이사라. 절자는 꺾을 절, 꺾일 절. 경은 목경자예요. 절경하면은 목이 꺾여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는 순접으로 뭐뭐 하여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자는 죽을 사자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목이 꺾여서 죽었다. 문장 전체 해석을 해보면 천중유주한데 밭속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토주촉주하여 토끼가 달려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토끼가 그 자기 놀던 고향에서 자기 놀던 땅에서 달려 도망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밭에 와서 곡식들을 뜯어먹고 있다가 사람 기척, 인기척이 있어서 도망을 가려고 하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장 해석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토끼가 죽었다? 토끼를 하나 얻었지요? 그럼 토끼탕을 해먹었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석기뢰. 이날 인자고 석자는 노을 석자예요. 그기 뇌는 쟁기뢰. 밭을 가는 쟁기인데 여기서는 농기구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석기뢰 하면 그 농기구들을 놓아놓고 다시 말하면 농기구를 가지고 열심히 김을 메고 밭을 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그런 말이에요. 인석기뢰이 그죠? 그로 인하여 그 쟁기를 풀어놓고 수주하여 지킬 숫자예요. 그 나무 그루터기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부특토라. 기는 바랄 기. 희망할 기자예요. 부는 다시 부. 득은 얻을 득. 토끼토. 득토하면 토끼를 얻는다. 여기서 얻을 득자는 잡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겠죠. 득토하면 토끼 잡기를 기 바랬다. 다시 붙자가 있으니까 다시 토끼 잡히기만을 기다렸다. 자, 동그라미 세 번째 공부하시겠습니다. 제, 장, 이, 득, 이, 나, 지, 여, 신, 자는 국사, 무쌍이라. 여기 제 자는 여러 제 자예요. 장은 장수, 장, 장군, 장. 제 장 하면 여러 장군, 여러 장수. 이, 이게 쉬울 이자로 쓰이고 바뀔 역자로 쓰이고 그렇죠? 여기서는 쉬울 이자로 쓰였네요. 이득, 여기 득자는 얻을 득, 얻기 쉽다. 끝에 있는 이자는 본래 명사로 쓰일 때는 귀이자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뭐뭐실 뿐 이렇게 해석합니다. 문법적인 용어로는 한정형 종결사라고 하는데 그 문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해석은 뭐뭐실 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제장 이득이나 여러 장수들은 얻기가 쉬울 뿐이지만 지여 신자는 지는 이를지 다다를지 여신, 여기 신자는 한신이라는 장수의 본명입니다. 여신자는 그런 거예요. 한신 같은 장수에 이르러서는 북사무쌍이라. 북사는 나라국
선비사.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선비,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 국사라고요. 무쌍이라. 쌍할 만한 사람이 없다. 쌍은 짝할 쌍자죠. 그래서 그 사람과 나란히 쌍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쉬울 이자 바꿀 역자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꿀 역자로 쓰일 때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있는 것은 교역. 물물 교환할 때 교, 역은 바꿀 역, 그래서 교역입니다. 두 번째 있는 단어는 뭘까요? 무역. 세 번째 단어는 역지사지. 여기 지자는 처지 지자로 쓰이지요. 처지를 바꾸어서 그 입장을 생각해 본다. 역지사지. 쉬울 이자로 쓰일 때 살펴보겠습니다. 간이. 간은 간단할 간. 이는 쉬울 이. 간단하면서도 쉽다. 또 문제의 난이도를 말할 때 평이하다. 평평하고 쉽다. 평이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난이도. 야, 시험 문제 정도가 어떠니? 할 때 난이도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48쪽이 되겠네요. 기마면욕솔노라. 기자는 탈기자인데 말마변에 붙어있죠. 그래서 말탈기자예요. 말은 말맞자니까 말을 타면 욕솔노. 솔자는 거느릴 솔. 노자는 노예, 노. 종노자죠. 욕자는 하고 싶어 할 욕, 하고자 할 욕자예요. 솔노는 노비를 거느리고 싶어 한다. 전체 해석하면 말을 타면 노비를 거느리고자 한다. 우리 속담에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속뜻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나타낼 때에 기마면 욕솔노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거느릴 솔자가 음이 솔로 읽힐 때도 있고 율로 읽힐 때가 있죠. 율로 읽힐 때는 비율율자라고 합니다. 옆에 단어를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떻게 읽죠? 통솔, 통솔한다. 두 번째는 인솔한다, 인솔. 세 번째는 비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주율. 이렇게 말하지요. 원주율. 자, 이제 동그라미 5번 교과서 48쪽이 되겠네요. 적공지탑은 불타라. 적은 싸을 적, 공은 공노공, 공드릴 공. 여기 지자는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탑은 여러분 잘 아시죠? 탑을 쌓는다 할 때 탑자예요. 그러면 탑, 근데 공지탑 해석하면 공드린 탑. 적공지탑은 공을 쌓은 탑. 공들인 탑,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불타라. 타는 무너질 타. 불타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이 있죠. 속뜻은 노력과 정성을 다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적공지탑은 불타라, 이렇게 읽습니다. 여섯 번째 동그라미 교과서 48쪽에 있는 본문입니다.
불연지돌은 연불생이라. 두 번째 쓰인 연자는 불뗄연, 불사를 연자예요. 불화변에 그러할 연자가 쓰여 있네요. 돌은 불뚝 돌자네요. 불연지돌, 즉 불대지 않은 굴뚝은 연불생이라. 연자는 연기연자고 생자는 생길생자네. 연기가 생기지 않는다. 날생자로 해석하면 연기가 나오지 않는다. 전체 해석할 수 있겠지요. 불을 떼지 않은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 속담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속담이 있죠. 속뜻은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비슷한 말로 옆에 써 있는데 종두, 득두. 종자는 심을 종자고요. 두는 콩두자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둔다, 이런 말이죠.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교과서 4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 복기 포면 불찰녹이라. 나 아자고 복은 배복자죠. 내 배. 기는 이미기, 포는 배부를 포. 아, 복기 포. 기포하면 뭐죠? 이미 배가 부르다. 복, 기포하면 배가 이미 부르다. 아, 복, 기포, 내 배가 이미 부르다. 내 배가 이미 배부르게 되면 불찰, 노기. 찰자는 살필 찰자예요. 노는 아까 종노자 배우셨죠? 기는 배고플 기, 굶주릴 기. 노기 안 볼까요? 노예의 배고픔. 찰, 노기 하면 노예의 배고픔을 살핀다. 불찰, 노기 하면 노예의 배고픔은 살피지 못한다. 또는 노예의 배고픔은 살피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문장 전체를 해석할 수 있겠지요. 내 배가 이미 부르면 노비의 배고픔은 살피지 못한다. 속뜻은 자기만 만족하면 남의 곤란함은 돌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8번 교과서 54쪽에 있는 얘기네요. 기소 불욕을 물시어인하라. 여기 기는 자기 기자고요. 끝에 있는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예요. 이렇게 한 문장 속에서 몸 기자와 사람 인자가 나올 때는 상대성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는 바소, 뭐뭐 하는 바. 욕자는 하고 싶어 할 욕, 하고자 할 욕자지요. 불욕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소 불욕,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기, 소, 불욕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물, 시, 어, 인. 시는 베풀 시, 시행할 시, 실시할 시, 그죠? 시, 어, 인. 다른 사람에게 시행하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다.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다. 물, 시, 어, 인. 여기 물 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사로 쓰이는 거예요. 절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물, 시, 어, 인 하라.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시행하지 말아라. 이 말의 뜻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말로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